삼성화재배 32강전 둘째 날 경기 신진서 구단과 중국 왕싱하오 구단의 바둑입니다. 왕싱하오 구단은 2004년생 기사입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2000년생. 사실은 2000년이 20세기예요. 2001년부터 21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태어난 기사들 중에서는 최강자를 왕싱하오로 꼽습니다. 2001년생 이후 기사들 중에서는 왕싱하오가 지금 제일 강하다고 하는데 고레이팅지의 순위로만 보면 지금 신진서, 박정환, 구쯔하오, 왕싱하오 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랭킹 4위. 한때는 구쯔하오보다도 더 위로 랭킹 3위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중국 랭킹 1위 구쯔하오가 다시 랭킹 3위로 올라왔고 왕싱하오 랭킹 4위예요. 지금 중국 국내에서는 왕싱하오가 랭킹 7위인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좀 조심해야 될 선수 중에 한 명. 왜냐하면 재작년이었나요? 작년 1월이었나요? 그 TWTV라고 예우에서 하는 좀 인터넷 대회지만 우승 상금 1억이 넘는 큰 대회가 있죠. 거기 결승전에서 왕싱하오 신진서를 이기고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 시합이 아니고 인터넷 대국이긴 합니다만 상금이 크기 때문에 그때 졌을 때 우리 바둑 팬들의 충격이 컸어요. 공식 대국은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지면 신진서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이 있는데 신진서 구단도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돌을 갈아서 신진서 구단의 100번인데요. 우리나라 룰이기 때문에 덤이 6집반에서는 사실 백하고 흑하고의 차이가 0.2집밖에 안 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흑백의 부담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반에 이렇게 됐을 때 신진서 구단의 수들이 완전 거의 뭐 인공지능이랑 거의 일치율이 거의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요수는 여기보다는 이쪽 차라리 왼쪽으로 두는 게더 좋다고 하는데 요런 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모양. 화점이 날일자로 뒀을 때한번더 붙인다면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흔히 이 자리나 이렇게 뒀는데 인공지능은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좋은 자리라고 하니까 요거는 모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늘려면 이런 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칸뛸때 요거 하나 붙여놓고 여길 뒀는데요. 인공지능은 요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두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요걸 했다면 요 자리가 좋다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마 신진서 구단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뒀겠죠. 근데 뭐다 비슷비슷하게 좋은 자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볍게 두라고 그러는데 신진서 구단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흑이 요거를 하나 밀어서 이렇게 가볍게 두질 않았으니까 백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우변을 챙기고 그러면 요거는 한방 당해주지만 전체적으로 백돌이 좀 무거운 모양으로 만들어서 둬야 그냥 5대5의 형세가 거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백이 약간 좋긴 한데 백이 우세한 거는 진짜 극미할 정도로 그러니까 후차기호 때문에 우세한 거니까 우세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고 그냥 5대5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진행이에요. 근데 이걸 안 두고 여기를 뒀거든요. 여기서도 원래 백은 이쪽 우변으로 들어간 이쪽이 커요. 우변이 이거가 들어가는 게 정수인데 여기다 뒀어요. 근데 사실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61%, 실전은 58%. 다 어느 쪽으로도 신진서 구단이 지금 여기 실착 때문에 약간 좋은데 이때 또다시 이수가 실착입니다. 역시 여기를 밀어야 돼요. 근데 다만 지금은 요돌이 백돌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요. 백도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변화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렇게 두고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거다.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참고도긴 하지만 다란 바둑에선 절대로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이런 모양이 다란 바둑에 절대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고 뜰때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빈 삼각을 두고요. 여기 찍으면 이거 받을 때 여기 있고 나오면 도망가고 이쪽 관계가 있어서 잡으러 오는 게잘안 되기 때문에 요걸 빈상과 먼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백돌도 살아야 돼서 이렇게 둔다. 이렇게 하면서 백의 승률이 한 63%, 1.8집 정도 좋다는 건데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흙이 이쪽으로 밀어서 이 우변 쪽을 좀더 강화하는 식으로 발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마 신진서구단도 여기서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인공지능 얘기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걸것 같은데, 요거는 여전히 신진서구단이 한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넣는 바람에 이렇게 지키니까 이 중앙 쪽에 은근히 백돌이 오면서 끊기는 약점 같은 게 없어서 백이 더 좋아졌어요. 진짜 문제의 수는 지금입니다. 이수의 이수.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이몇수 두지도 않았잖아요. 초반에. 지금 몇 수나 뒀습니까? 셋, 일곱, 열,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게 한 37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패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음에 신진서가 둔, 통렬한 급수 한 방으로 바둑이 그냥 일거에 백조로 승리를 쫙 기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뒀어야 되냐? 이렇게 지켰어야 됩니다. 이 우변을 지키면 이게 여기까지는 못 나와요. 여기를 찢어지는 게 있어서 이건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껏 나오는 건요 정도인데 이걸 두면 요걸 단수쳐 놔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 막을 수 있어서 요걸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라면은 이 우변 흙집을 챙길 수 있어서 바둑이 뭐 불리하다고 해봐야 뭐 약간 한집반 정도다 이거죠. 즉 여기다 두면은 백은 이런 정도로 두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면 여기 두고 여기 나올 때 이거 막는 거는 축으로 잡히니까 막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럼 못 막고 여기서 중앙을 이렇게 키우는 건데 이때 그 흙이 뭐 이런 자리나 이렇게 좌변에 쳐들어오는 거로 하는 거는 그 세력 바둑을 퐁당하고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버틴다면 이렇게 둬서 일단 내거다 챙기고 백이 지키면 그때 들어가는 거로 요런 것도 작전이죠. 이게 한집반 정도의 차이예요. 요 정도의 바둑이. 근데 한집 반이면요 실리가 이렇게 크고 세력이 있으면 어느 쪽이 더 두기가 어려울까? 이건 기풍 차이인데 다른 바둑에서는 이게 백이 꼭더 좋다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세력을 집으로 만드는 게참 어렵거든요. 근데 백이 약간 흐름이 좋은 정도다라는 게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실전은 어디다 뒀냐? 이제 여기다 둬서 이 밧전 요거 하나 단수치고 밧전짤 째는 수, 요 밧전짤 째는 수가 굉장히 통렬합니다. 이거 한 방으로 왕싱아오는 그대로 그냥 무너졌어요. 침몰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째고 나온 다음에 그래도 이쪽을 막아서 이 우변을 집으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실전보다 이거 물론 나빠요. 이것도 많이 나쁜데 요거 할때 요거 하나 밀어놓고 이렇게 빠지면 여기를 꼬부릴 때 뛰어서 이걸 잡아요. 한 점을. 그럼 요거 단수치면 요거 이제 단수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딱 받아야 됩니다. 이때 여기가 너무 단점이 많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빵 따냄도 안 주고 이렇게 요거 이제 선수에 놓으면 흙이 이걸 뛰면은 요거 잡을 틈 없습니다. 이거 씌우면 이거 다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이걸 두면 백도 요거를 안 잡히게 여기까지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막아서 이거 사는 건데 다음에 여기 이렇게 꼬부리고 나오면 여기 흙이 좀 불리하지만 한네집 정도 불리하거든요. 네집 정도. 뭐 여기 좀 어쨌든 집을 좀 챙겼으니까 여기 깨졌어도 뭐좀 그리고 여기 백돌 약한 게 있고 뭔가 좀 노릴 게 있으니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실전은 여기를 이어서 이거 관통당한 게 너무 아픈데 얘가 관통당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둬도 되는데 실전처럼 돼도 좋습니다. 지금은 네 집, 뭐 아까 네 집이랑 이거랑 큰 차이 안 나지만 다섯 집에서 다섯 집반 정도 되기 좋거든요. 그 여기서 이거 끄는 것도 원래 느는 게 정수인데 불리하니까 끄는 거예요. 왕싱아오가 여기를 끄는 거는 내가 불리하다고 보고 좀 다르게 비틀어간 건데 신진서보다 여기를 밀어가수가 또 정확하게 좋은 블루 스팟입니다. 요도를 이제 단수치면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큰 자리를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흙도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요. 그래도 이쪽 어디를 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도를 공격하든지.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씌웠는데, 사실은 계속 빠져서 두는 게 제일 알기 쉬워요. 도망가면, 여기 받아놓고, 어디 두면 이거 지키면 되거든요. 이돌도 약하니까. 이것도 백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막한방 얻어맞아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돌들이 잡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길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문제의 수인데요.
요거 둔수로는 그래도 이쪽을 공격을 계속해야 뭐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걸 뒀는데 이렇게 이어주기를 바란 거죠. 그러면 얘 이쪽 어디로 움직여서 얘랑 얘를 양군마로 몰아보겠다는 건데, 심지어서 여기 뚫어서 두점 끊어먹으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쪽을 두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걸 안 하고 여기를 뚫으니까 여기서는 사실 신지서부단이 먼저 이 자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터운 자리예요. 요 백돌이 힘을 얻으면서 이 자리에 두면은 요 흑돌들이 약해지거든요. 물론 흑도 요런 식으로 조금 해놔서 요런 거 선수로 들어서 좀 이돌에 좀 보강을 간접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수를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패싸움인데 흑이 여기 패싸움을 딸할때 백이 이거 패감 쓰고 따내는 패감을 쓰면은 계속해서 패감을 잘못하다가 흑은 손해 패감을 쓰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리하긴 하지만 아 그래도 이게 그 신경이 쓰였나 봐요. 이게 백이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요돌이 이렇게 패에 걸린다는 게 신진서부단이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흑은 이거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고 신진서부단은 내가 유리한데 이 대마 사활에 그런 패에 걸리는 건좀 거슬린다. 그래서 백일을 안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진서부단이 여기를 늘어둔 거는 이 우변을 확실하게 살아둔 거거든요. 지금은 이거를 쓸때 빠져도 그만이에요. 뭐 수가 안 납니다. 어느 쪽을 둬도 수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길 둔 건데 약간 완창입니다. 이 장면에서 흑이 요거를 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백이 많이 좋다 그랬잖아요. 흑은 이거로 마지막으로 올인 승부를 한번 해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잡으러 오면 이쪽이 좀 위험하니까 여길 지키고 살고 이렇게 되는 바둑이 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길 뛰어서 흑은 요거 살리고 가변도 집으로 지키고 하면은 뭔가 좀 여기 백지만 백의 세력권이 이곳을 잘 부수면 계가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다 백이 논다고 그러면은 백이 세 집에서 세집반 정도 좋은 거로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 수를 놓치고 지금 여기다 두는 순간에 신지서부단이 여기 두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반면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왕싱아오가 정선으로 둔다 그러면은 승부인 바둑이 돼버렸어요. 뭐 냉정하게 보면 왕싱아오 신지서부단하고 정선 치수일지도 모르죠. 근데 호선에서 정선만큼 차이가 벌어졌다라는 거는 프로들 사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실력 승부가 끝났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여기를 두니까 요거 확실하게 잡아먹어서 젖히는 뒷맛도 없어서 백집이 확정가 됐고요. 그리고 요기를 두니까 여기 이 자리가 또 엄청 좋습니다. 이 흑대마가 다 곤마예요. 그리고 여기 뛸때 여기 둬서 사실은 이렇게 확실하게 젖혀놓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상변하고 연결고리 관계상 조금 더 강한 거고 여기를 왔을 때 이수는 그냥 이쪽을 붙인다든가 하는 게더 좋은데 약간 상대를 꼬신 것 같이 둔 거거든요. 여기서 흑은 이쪽 받는 것보다 여기 급소를 한방 치면서 백이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쪽 안 끊어지길 여기 연결하면은 이쪽을 보면서 이 백대마 전체를 공격하는 거에 승부를 걸었어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이 여기 붙이니까 신진서대 날카롭게 여기를 역으로 먼저 붙여갖고 원래 좀더 강력하게 두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이쪽을 둔다든가 아니면 뭐 이쪽을 둬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게 좀더 강력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신지서보다는 강력한 것보다 안전하게 이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요한 점을 허용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 할 정도로 백이 많이 유리합니다. 이미 반면으로도 백이 좀 좋아요. 근데 다만 이 장면에서 여기를 뒀을 때 신지서보다는 원래 유리할 때도 강력한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거를 정확하게 뒀던 기사인데 그때대로 하자면 이걸 끊었어야 됩니다. 요 단수를 치고 이도를 이걸 뚫는 건안 돼요. 여기를 뚫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쪽을 둔다든가 하면은 이 싸움은 흑이 더안 됩니다. 실전보다. 그래서 흑은 여기를 두면은 요거 하나 쳐놓고 요렇게 나가는 건데 단수 치고 이 자리 지키면 이제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받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치면 이것도 받아줍니다. 지금 문제는 요 흑돌과 요 백돌의 수상전인데,
수상전은 백이 이깁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신진서 보다는 수상전은 이길 수 있는데 이거 혹시 지면 어떡하지? 상황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 끊는 거를 안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실전은 이쪽을 끼워 이었는데 여기서 흑이 여기를 잇고 요 끊고 이을 때 이렇게 되면 아까 복잡하다고 했던 수상전보다 더 복잡한 게 등장합니다. 여길 잇고요. 이걸 두면 요거 두고 쌍립 쓰고 이렇게 버티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는 선수예요. 손을 빼면 안 되니까 여길 두고 이렇게 되면 여기 수를 한수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급소를 가고 두는 건데 이쪽에서 백이 먼저 둬서 수를 늘리는 게 있어요.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씌워서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지켰다 치면 씌워서 이 흑도를 잡으러 가는 수상전이면 백이 이 수상전을 결국 이기고 백이 유리하긴 유리한데 그래도 벌써 뭔가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했어야 돼요. 왕싱아오가 이왕 진 건데 그냥 앉아서 지는 수를 선택하느니 이런 식의 진행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걸 진행하지 않고 여기를 이으면 이게 바둑이 너무 간명해져요. 여기 끊는 순간에 여기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보강할 때이 붙여 끌기를 하니까 대마가 살았어요. 여기 붙여서 좀 변화를 구하는데 요거 하나 해놓고요. 받을 때 치받아 놓고 끼울 때요두 점을 버려요. 그냥 두고 여기를 두니까 여기 또 뒷맛이 남는데 이렇게 해놓고 결국 지켰죠.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여기 단수치고 여기 먹여치고 뭐 빠지고 하면 수가 또 시끄러운 게 남으니까 여기 보강을 한 거고요. 여기를 밀고 이렇게 되니까 좌변마저 백집이 돼서 흑이 완전 집부족입니다. 지금은 반면으로도 백이 이겨갖고 한 10집이냐 뭐 9집이냐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유리한 쪽은 양보를 하죠. 원래 여기서도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양보를 하잖아요. 한두 집씩 손해를 봐줘요. 신진서 부단이 뭐 많이 이기면 뭐더 좋은가? 이러고서 조금씩 양보를 해주니까 차이가 한때는 5집 반 여기까지 좁혀지는데 그게 왕싱하고 잘 돼서 좁혀진 게 아니라 신지서가 워낙 유리하니까 에이 뭐 이겼다. 그러고서는 양보를 해서 차이가 좁혀진 거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 오니까 다 살았죠. 그리고 여기를 받아주고 딱 밀고 나니까 던졌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받고 두면은 반면 한집 정도 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덤까지 하면 7집 반 정도. 좀 흑이 좀 당할 때가 더 많아서 좀더 정밀하게 하면은 백이 좀더 이길 수도 있는데 하여간 안전하게 둬도 반면 한집 정도는 백이 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이 바둑을 이겼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이기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신민준하고 이창호 구단하고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두는 게 있어서 첫날 우리가 6명이나 이겼잖아요. 그래서 신진서와 뭐 신민준이 올라간다 치면 8명. 플러스로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이 이기면은 이 16강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두는 게 너무 많아질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때 8명 중에서 오늘도 5명에서 6명 정도 이길 정도로 우세했던 바둑들이 많았거든요. 뭐 변산 구단이나 굉장히 유리했던 바둑들이 많았는데 아뭐 야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너무 두면 흥행도 안 되고 재미도 없잖아. 마치 이런 것처럼 줄줄이 역전패를 당하는 바람에 오늘은 2승에 그쳤습니다. 결국 16강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8명, 외국 선수가 8명, 중국이 7명, 대만이 1명인데요. 일본은 첫날 다 떨어졌으니까. 자, 어떤 식으로 대진이 나올지. 예, 16강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는 신민준 구단만 솔직히 남아 있으면은 큰 걱정이 없잖아요. 신민준 구단. 오래간만에 대회 2연패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